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6월 21일 토요일 날입니다. 네. 참 금요일 날입니다. 네, 아니, 흥분하셨어. 아니, 흥분하셨어. 미리 시간은, 가운데 계시니까 흥분하셨어. 금입니다. 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금 네. 같은 시간을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껴 쓰고 싶지 네. 않아. 옆에 미리 계시는데. 아니, 미리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네네, 재밌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유튜브 이용하시면서 예, 예, 예. 생겨서. 아,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보내드렸고 새벽 5시 반에는 우리 유규환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시험방송 라이브를 한두 번 했고 아직 라이브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귀한 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달맞이 공원에서 운동을 끝내고 방송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낮방송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하고 저 사이에 어떤 미모의 한 여인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름답다고 해드리니까 얼굴을 또 바짝 드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세요. 그런데 미모의 한 여성 우리 출연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시죠. 본인이 일단 소개하시고 네, 본인이 소개를 본인 소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분을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저로서는 또 사장님이라고도 부른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십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인연이 되셨어요. 근데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목회를 전념하시고 전도사업 지금 열심히 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소개하시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재미있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더운 날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순 유튜버님과 또 유기한 유튜버님께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야, 나도 한번 달맞이 공원에 가고 싶다. 이래 가지고 36도라는 이 뜨거운 열기를 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호동입니다. 우후. 왔는데 오늘 다 같이 우리 함께 즐겁고 네. 정말 유익한 네.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이 여름에 청량감이 넘치는 네, 그런 네. 대화로 청량감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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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스트 우리 형님 저희가 처음 게스트를 모시는데 그것도 미모의 여인을 모셨는데 아유, 미모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스피치 들어보셨죠? 귀한 목사님 아니시죠? 목사님. 그런데 역시 목사님이셔서라기보다도 타고나시기를 사랑이 넘치는 스피치를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소시적에 네. 미스 시절에 네. 꿈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꿈이 많았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네네. 진짜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네네. 예, 제가 원래 꿈은 네.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꿈이 국문학 네. 교수?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책도 네. 쓰고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예. 크리스찬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꿈을 접고 그러나 요즘은 또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신춘문예에 한번 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가 소녀 시절의 꿈을 이제 좀 늦기는 했지만 네.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렇죠. 이제 시작도 자주 하고 계시고 습작도 네.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한번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이제 한번 응모하고 출품해서 네.
한번 시심을 펼쳐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이게 멋있는 겁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유교한 유튜버님은, 예. 우리 유교한 유튜버님은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세요. 네. 고생과 역경을 딛고, 정말로 그 어려운 그, 사실 어린 시절에 13세 때까지 일제시대 때였어요. 예. 해방이 13살 때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일제를 겪으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말도 모르고 기역년 디귿도 모르시다가 일본말, 일본은 아시고요. 일본말을 공부하다가 3학년 때 기역년을 배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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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때. 예. 그리고 6.25 사변은 중학교 2학년 때 네. 사변이 났죠. 네, 네.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중단돼서 학교를 네, 네. 그때부터 다니지 못하고 아, 그렇죠. 시전되고서도 네. 오랫동안 학교 문을 안 열어서 결국은 쉬게 됐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김경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네. 그럼 오늘 신학교를 졸업 마쳤으셨나요? 네, 물론이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 네. 한국 여목회 연구원 여목회 네, 연구원 여목회 연구원을 졸업하고 네. 아 졸업하시고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그때가 1998년이었고요. 98년도. 네네. 아까 좀 얘기할 때 좀 잘못했는데 98년도에 개척해서 네. 2002년도까지. 2002년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장애 초등학교 예, 예. 그 근방 학교 앞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고향은 어느 쪽이세요?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어디? 아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같은 학교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잘 쓰시구나. 네, 안 바뀌든. 저기 우리 유교한 유튜브께서는 고향이 충청도세요. 네, 그렇게 느릿느릿하신가 봐요. 충청, 예, 예. 네. 충청도 전이면. 천안 근처요. 천안에서 예, 30년. 예, 예, 예. 천안 충청과 천안 사이에 있는 네, 네. 전이면이라고 있어요. 전이면입니다. 예. 예. 조용하시고 양반 같으신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경상도, 충청도 양반들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전라도 개똥생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와. 목포시다. 그럼 와. 여기가 목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네, 전라도 다 있네요. 아이고. 서로 욕하면 안 되겠네. 네, 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김경자 여사님께서는 뭐 그냥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여사님이라고 했다가 사장님이라고 해도 예. 그냥 거북하게 듣지 마세요. 예. 우리는 두리뭉실 자연스러운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접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의 대전환이 벌어져서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1선 목회든 간에 제2선 네. 목회든 간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그 단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국 기독총 기독교 총연합회. 아, 기독교 네. 총연합회. 여기 나가서 네. 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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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사님들 몇 분 뭐 200분인가 몇 분 그 한 뭐 한 150에서 200 150여 분 되시는 네. 분들의 조직 단체가 되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대개도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고 그런데 목회자님들의 목회자님들이 현직에서 물러서신 이후에 네. 복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목사님들의 그 복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요. 네네. 그런데는 이제 뭐 우리 65세 이상 되면은 우리 국가에서 한 달에 한 뭐 35만 원씩 나오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국민 네, 누구에게나 주는 거고. 큰 교회에서는 또 뭐 네. 이제 교회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가지고 한 달에 또 이제 뭐 그 정도로 생활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교단마다 나름대로 네, 네, 다르죠. 네. 아유 잘하고도 계시네요. 네. 너무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의종 사자 목사님들이 물론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네, 네. 또 늘 기도로 일관하셔가지고 영적으로 네. 충만하셔서 아, 또 그렇죠.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거의 네. 대부분 많이 건강하십니다. 아, 보니까 건강들이 예. 좋으신 분이다. 네, 건강하시고 네. 많은 또 사역을 하시고 그 가운데 네.
또 제가 이제 종로 3가에 있는 그 네. 제자들 교회에서 수요일 날 오후 제자들 교회 네 2시에 네 찬양인들 하고 있습니다. 찬양 기도 목사님들이 한 30분 오십니다. 와 네네 거기서 찬양인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저기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로 3가에 있는 제자들의 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병자 목사님께서 차당 사역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수요일 몇 시입니까?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예, 예. 오후 2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서 방송할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도 시간 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한강변에 나오시니까 바람이 예 바람이 지금 날씨는 지금 한 35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시원하고요. 예. 저 강가에 이제 그 바람이 이리 불어와서 예. 예, 땀을 식혀주고 전혀 덥지 않습니다. 갈마지 공으로 한번 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유튜브 네. 채널을 통해서 예. 우리 두 분께서 이제 또 이 운영하시는데요. 예. 제가 가끔 보거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뜨더라고요, 아침에.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 보셨다고? 예. 딱 이렇게 예. 내가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유튜브 예. 채널에 딱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야, 내가 저기 한번 가서 일단은 예.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개설하기 전에 예. 맛배기로 한번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갈마지 공원 구경도 하고 예.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모습을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예. 예. 무명의 이 신인 예. 예. 저를 통해서도 또 좋은 예. 또 뭐 예. 말씀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지금 이 시대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강거리 뭔가 하면요 예. 예. 지금 오늘 아침에 YTN 뉴스 보셨습니까? YTN 뉴스. YTN 뉴스. 네네. 네네. 보셨죠? 오늘 아침 뉴스 저는 못 봤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그거 보니까요. 그 뉴스, 러시아가 내용... 북한을 네. 방문해가지고. 러시아. 네. 네. 북한하고 이제 조인해서 네. 전쟁 시에는 살상 무기를 전적으로 네. 지원하겠다. 예, 예. 이런 결의를 하고 돌아갔잖아요. 예. 동맹국 관계로 네. 격상했다고 그러는. 그래서 나는 또 두 분이서 밤에 네네. 러시아에서 이제 그거 북한의 그 김정은에게 준 그 선물 있잖아요, 차. 네네, 자동차 선물했죠. 차. 또 두 번째 선물했잖아요. 네. 그 차를 그냥 밤에 둘이 번갈아가며 운전하면서 동맹국가를 과시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그걸 보고, 네. 이야, 정말 이 공산당들은 같이 엮어지는구나. 공격의 대상은 한국이구나. 지금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결 회원들에게 네. 기도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셔야지. 예, 지금 그렇죠. 김정인은 죽고 살기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로 공격하고 네. 뭐 한미 연합 작전만 하면은 막 그냥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강끌이 뭔가 하면은 전쟁과 기후입니다. 앞으로 우리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물을 사 먹을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이걸 알았겠습니까? 물을 도저히 이거를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물 사 먹는다는 것은 그렇죠. 옛날에는 아침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생수를 사 먹잖아요. 맞아요. 그죠? 집에 수돗물이 펑펑 나와요. 네. 정수기 있어요. 그래서 네. 물 사는 사람 있어요. 나 그래서 이야 이 말이 옛날 된 그 말이 예언이 다 맞는구나. 이걸 네. 내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절대로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네. 편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힘들죠. 그리고 6.25 사변 같은 그런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6.25 사변 때문에 미국의 그 젊은 그 군인들이 하버드도 나왔고 콜롬비아 대도 나왔고 많은 저 훌륭한 인재들이 군인의 그 정말요 그 국군 이 6.25 사면 때 와가지고 5만여 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돌아가셨죠. 예. 얼마나 정말 미국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많이 도와주는 뭐 동맹 국가로 돼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네.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네. 더 이상 정말로 다른 나라의 그 많은 우리나라도 물론
움직였지만은 네. 절대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버티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공산권에 지배당하지 않기 원하여, 공산권에 그들의 속하지 않기 원하여, 자유민주를 그들이 부르짖고 저들이 고수하기 원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상과 이념 전쟁 아닙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권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 세계를 이슬람권으로 정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마스의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극이 녹아내리고요. 지금 모든 이제 저 뭐 그 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잠식된다 그래요. 그죠? 그렇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예, 녹아지니까 잠식되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지금. 지금 6월달인데요. 지금 이틀 전에. 우리나라도 뭐 엄청 많이 변했죠. 36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찬양사역을 타고 돌아오는 그 날에 예. 이 막 지열이 있잖아 올라오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지하철하고 멀지 않아서 지하철 타니까 시원하면 그냥 뭐 에어컨 바람이 팡팡에 나와서 내가 열기를 다 식었지만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후변화와 이 전쟁의 소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세대 지금 아기를 안 낳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꼭 이렇게 통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정말로 제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런 모습을 놓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시고 또 안 믿는 분이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바뀌면은 한 이제 기업인들이나 거의 뭐 부인들이나 뭐 자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는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무속인이라는 것은 귀신의 집단이잖아요. 그죠? 귀신이잖아요. 그럼 귀신의 쫄개, 사단의 쫄개인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예? 귀신이 뭐예요? 뭡니까 귀신이? 귀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서울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오든 국가 공무원이든 무슨 뭐 하여튼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든 어떤 기업인이든 총장이든 뭐든 믿는 사람까지라도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1년에 그 받아들이는 그 수입이 2조에서 4조랍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2조에서 4조의 시장이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 아무 소용없는 일에 그렇게 너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또 지진이 얼마나 관건입니까? 그렇죠. 키르키아와 시리아와 네팔 북서부와 일본과 아이티와 대만 땅이 갈라져서 건물을 삼키잖아요. 사람을 삼키잖아요. 예.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천재의 지변 앞에 우리도 깨워서 기도하고 정말 성경의 뜻이 예루살렘의 망대가 부러져서 그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 갈지라도 모르는 이 시점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깨어있읍시다. 네, 맞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김경자 목사님이 방금 그냥 그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설파해 주셨는데 120% 공감이 가는 귀한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조금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목사님께서는 네. 지금 의료 문제, 네. 의료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 또 YTN 뉴스나 뭐 MBC나 뭐 SBS나 많은 뉴스에도 공감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뭐 제가 한번 띄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많은 의사들이
지금 고액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액을 받으면 뭐 네. 그런 우리가 뭐 타철 부분은 아니죠. 네, 당연히 또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분도 그만한 또 공부를 하셨고 또 그만한 또 열성을 다 생명 걸고 또 뭐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그 징조를 보면은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면은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죠? 고령화 시대에 점해가지고 사람이 그치. 나이 들면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또 의료 혜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뭐 좀 이렇게 병원에 가더라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의사들이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국가의 그 대통령의 그 지시하심과 그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동조하고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그렇죠. 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정책을 펼 때마다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옛날에는 우리가 한 집권녀 하나 놓자 뭐 둘만 낳자 이래가지고 많은 여자분들에게 정말 70년대 그죠? 70년대 가서는 다 이렇게 수술을 시켰잖아요. 뭐 소파 수술 시켰잖아요. 무료로. 예, 남자도 그 여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책을 너무 잘 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아들 딸 둘이 남매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나도 막 다섯 명, 열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오늘 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얘가 오고 막 구정에는 얘가 오면은 이 아들이 오고 이래갖고 막 용돈도 막 주면은 십시일반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첫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군인들 자식이 없이 안 나면 아 전쟁은 누가 할 거예요? 예? 앞으로 로봇이 전쟁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죠? 네, 그렇죠. 아니,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네. 아들을 안 낳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뭐 애를 놓으면은 뭐 어떤 기업에서는 뭐 1억을 준다 그러고 뭐 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나라, 어떤 데서는 뭐 애 하나 놓을 때마다 1억을 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깊이 생각해서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은 자식을 낳으세요. 노후에 고립돼가지고 외롭게 살지 마시고, 자녀가 대기업이요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나를 늙어서 보세요. 혼자 돼보세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죠? 나는 자식이 있어 좋는데 자식이 자식을 안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되잖아요. 그죠? 맞는 말씀인데 예. 맞는 말씀인데 현실을 점검을 해보면 이게 전부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옛날처럼 가정주부의 몫이 따로 있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되고 각자의 그 분담된 가사일이라든가 또 이렇게 뭔가 명쾌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전부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좀 바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하는 직장들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지. 직장생활은 남녀가 똑같이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웃기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을 점검을 하되 현실 점검을 해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에 주택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현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육아 휴직도 6개월간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옛날에 뭐 1억씩 준다고 그래갖고 미친놈 취급받은 사람도 있었고 뭐 사기꾼이란 말도 들었는데 지금은 1억씩 주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항상 좀 외롭고 또 비난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남의 주장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 네. 시민들 각자가 그래야 되고 또 종교면 종교, 교단이면 교단 이런 단체들도 자기의 단체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도 타 종교들을 나를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리 논쟁 같은 것에서만 빠져들면 이거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우선은 살아가는 문제부터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예? 그러면서 진리는 서로 담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대화를 가져가면서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다 일치점을 발견하고, 제가 보니까 종교가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일치하는 진리의 일치점이 너무 많아. 근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은 천국이라든가 지옥, 영적 세계하고 이 물질적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 이게 이제 거기서 극명하게 달라져요. 지금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를 무시해 버려도 틀리고, 또 맞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여주는 시대도 아직 안 됐고, 근데 성서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것이고,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알듯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모든 것을 서로 합일하고 이해하고 알면서 하나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오리라고 전 확신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 더 해요. 목사님께서는 네. 지금 한국 사람이 모두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유튜브 유행선 우리 유튜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놓으면은 이 교회를 비워서 평일날 있잖아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만 빼고는 다 수용하겠다. 통통 비어 있어, 통통 비어 있어. 다 수용하겠다. 아이들을 네. 봐주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요, 교회가. 아, 그거 잘하고 있네. 그러면 지금 그거 네.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아, 오래됐어요. 예. 애들 안 나니까 우리가 봐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건 이제 그건 뭐 통과가 안 됐어요. 아,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뭔가 하면은 네. 이 기독교,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기독교인이시니까. 뭐 장로님이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또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모임 단체가 불교도 천주교도 마오메도교니 뭐 이렇게 네, 뭐 기독교에 네. 다 모여가지고 네. 진짜 뭐 언젠간 영원한 천국은 있는데 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마음에 더 믿는다고 불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다운질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요? 예. 예.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아까 가난한 사람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물으시는데 청년들이 예. 희망을 가지고 예. 가난하다고 예.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예, 예. 본인이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 때 농촌이 상일꾼 옛날 모습이라고 그러죠. 1년 3경이 쌀 8가 많이 받고 1년 동안 일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라고 생각하면 2826 160만원입니다. 1년 3경이 예, 네, 그러면 한 달에 네. 2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면석이라 그것도 들어가기 15만. 어렵죠. 네. 면석이 월급이 한 달이라고 쌀 한 가마니까 지금 20만원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급쟁이는 갈급쟁이라 이런 아. 말도 있고 예. 농촌이 그야말로 보리밥에 된장국도 먹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예. 일제시대에 모두 공천에 가고 이렇게 노골까지 뺏어가고 신민지 생활이라는 건 참으로 비참한 생활입니다. 신민지 생활은 물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뺏은 것도 잘못입니다만 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나라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일찍
나라를 개방 활짝 열고 미국 문밀을 들여서 화약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싸우는데 한국은 선교부사까지 맞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이 농사져서 그 농사를 짓고 미국과 교역을 안 하고 꼭꼭 나라 문을 닫아 놓고 발전이 그치. 안 돼서 네. 우리나라는 군인은 화살이나 네. 칼이나 네.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니 총을 가지고는 일본 사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네. 일본 식민지로 30년간 살았습니다. 네. 그래요. 남의 탓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 지금 잘 삽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뭐 네, 노숙자도 맞아요. 먹고 다 먹고 살아요. 예? 맞아요. 노숙자도 다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나. 꽉 차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타요. 그리고 버리잖아요. 버린 사람 많아요. 화제를 좀 바꾸고요. 너무 딱딱하고 이제 이런 종교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하고 아, 유튜브 채널의 모든 구독자님들이 뭐 다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있겠지만 이런 보편적인 얘기로 하면 화제를 돌려볼까요? 아, 그럼 좋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에? 영어로 R 다시 P는 무슨 뜻일까요? 넌센스입니다. R 다시 P. P 모르시겠어요? R-P. 이거 알면은 만원 드릴게요, 제가. R-P. 모르면 만원 내시가. 아, R-P. 귀가 자, 얻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아, 이거 귀가, 귀가 좀 얻으셔. R-P. R-P. 모르시겠어요? 야, 지금 머리를 짜도 지금 모르시겠답니다. 아. 그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R-P입니다. 예? R-P. R-P. 아유, 주여. 아, 알다시피? 아. 알다시피라고? 근데 네. 알다시피란 말은, 뭐, 당신이나 나나.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네, 멋져. 방범위 아니라. 제가 또 그러니까. 묻겠는데요. 네. 이것은 참 물어야 될지 안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참, 참 정치에 관한 문제고, 우리 국민 모두가도 생활에 듣고 있는 얘기인데, 네. 예, 예,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대답 안 해도 그냥 됐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예. 예, 예. 5.18에 대한 모든 이야기, 5.18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도 5.18 유공자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들어가는 돈이 비리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예. 길이가 많습니다. 아, 그거는 얻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 대학교 시험, 네. 모든 특혜 그 외에도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로 해서 유교 사변 때 죽은 사람이나 참 소방대원 죽은 사람은 보상을 조금 주지만 5.18 유공자는 특혜를 하없이 아 그런데 그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나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명단을 못 밝힙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밝혀 못 받았죠. 예. 아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도 유공자랍니다. 못 밝혀요. 뭐 또 요직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유공자입니다. 밝혀 안 합니다. 매월 돈이 나옵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빚이 눈덩이 같이 떨어져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악법이 너무 많고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말 비리가 많고 털어 먼지나는 뭐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듯이 정부나 뭐 군 관계자나 무슨 뭐 많은 기관들에서도 비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있긴 다 있는데. 죄인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국가에서 그 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아, 그럼 저기 예, 25만 원씩 1인당 준다는 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출연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그걸 뭐 주면 출연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25만 없어도 사는데 그걸 국고를 자꾸 이렇게 축을 내서 아, 세금으로 들어가는 국고가 내면은 그 돈이 어디서 또 들어가야 됩니까? 또 거둘 거 아닙니까? 아, 결국은 또 들어가야 나라 빚이죠. 나라 빚. 나라 빚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화제를 받고. 그러니까 25만은 주지 말라 이 말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넌센스입니다. 아, 퀴즈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예. 뭡니까? 눈 깜짝할 새. 예. 맞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IQ가 이거요. 알고 아니, 있었어요. 아니 IQ가 아니라 이것은 옛날부터. 예. 옛날 하나 내보세요. 알려진 거. 빨라네요. 하나 내보세요. 알씨 예. 뭐라고 했지? 알다시피는 진짜 알다시피, 예. 알다시피 그 문자 그대로네. 예, 그대로.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예, 알고 알다시피.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예. 그 뜻이거든. 네. 어, 참말로 그 내용 그대로 5.18은 이 문자가 좋더라고요. 5.18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 우리 김경자 목사님 모시고 우리 유형선 유튜브, 그 다음에 유기한 유튜브에 합동방송을 한 이래로 역사적으로 처음 낮방송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거의 30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0분은 넘기지 말고 저희들이요. 아유 지금 30분 정도 아니 인사를 아 좋은데 인사를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